여전히 제 드론은 깨끗해지진 못했어요. 물론 더 닦으면 닦아질 것 같긴 한데 아직.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바랍니다. 오늘은 8월 6일 9시 57분이고요. 오늘 요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림 아빠님이 열심히 알려주신 거에도 걸리는 부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아래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끝! 하림 아빠님이 알려주신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비행기를 뒤집으시고 밑에를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딱 위치 맞춰서 밑에를 먼저 넣으시고 위치를 맞춰서 딱 되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알리에서 이런 제품이 있는 거예요. 엄청 편해 보이죠? 그냥 끼우면 될 것 같아요. 엄청 편해 보이죠? 의외로 이게 편하지가 않아요. 요 밑에 여기도 걸리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도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은 걸고 걸어야 되는 건데 얘는 거는 게 없고 아래만 거는 게 있어가지고 편해 보였거든요. 그냥 여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얘가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힘으로 계속 넣어야 돼요. 이렇게. 얘의 단점은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잘 안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림 아빠님도 뒤집어 갖고 하라는 거고 아래부터 끼라는 게 아래 홈에 걸고 나서 이렇게. 근데 걸 때 얘가 머리가 돌아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얘보다는 편해. 얘보다는 확실하게 편하긴 해요. 요 머리를 잡아주는 요 칸이 요 안에 이 볼록볼록 나온 칸 있잖아요. 이게 좀 여유가 많아요. 대신에 얘는 이 정확하게 여기 딱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좋은 점은 그냥 대충 껴요. 대충 껴갖고 밀어 넣으면은 걸려요. 그래갖고 확실하게 좀 더 편하긴 합니다. 끼고 웬만해갖고 그냥 누르면 들어간다는 거. 짐벌은 야 너 고개가 어떻게 된 거야? 야 짐벌은 잘 잡아준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도 얘는 개구리 커버라고 하죠. 개구리 커버는 요 눈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짐벌도 외부에서 이렇게 눌리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외부 충격을 막는 용도라면 가장 적합하긴 합니다. 눈도 가려주고 짐벌도 가려주니까요. 그래갖고 얘는 끼고 누르면 딱 돼요. 훨씬 편하죠. 아, 야 날개. 날개를 접어 놓을 때 이렇게 포개 놓으면 찰랑찰랑 거리지 않습니다. 아래 날개 이렇게 X자로 잡아 놓으면 찰랑찰랑 거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커버가 없으신 분은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무튼 이 눈알은 호불호가 있겠지만 뺄 때가 조금 뻑뻑한 느낌이 들어요. 고장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잘못해가지고 짐벌을 오히려 손상시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뺄 때가 좀 옆으로 빼면 되겠네. 이거 낄 때 그냥 끼시고 뺄 때는 여기를 후크를 빼주고 그 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빠지긴 합니다. 이렇게 빼면 괜찮네. 나름 뭐 악세사리를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 아니면은 나 이거 끼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짐벌 보호대를 끼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시는 분은 사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얘보다는 확실하게 편한 감은 있어요. 지금 나는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편하더라고요. 뒤집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대신에 이게 그냥
보통 손 감촉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여기 걸리니까 이렇게 넣어야지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정말 잘 쳐다보면서 넣어야 돼요. 신중하게 그 바늘에 그 실 꿰듯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잘 보면서 딱 넣어주고 이렇게 넣으면 진짜 잘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나는 요 비전 센서도 지키고 대충 넣고 싶다 그러면 얘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악세사리에 대해서 추천한다면은 별점으로 하자. 별 다섯 개. 기준을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별 네 개짜리. 있으면 확실하게 편해요. 꺼낼 때 조금 뻑뻑한 감은 있지만 플라스틱이라 안 그러려나? 사용하다 보면 좀 부드러워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빼고 넣을 때는 그냥 쳐서 넣고 뺄 때는 이 아래 혹 이 아래 후크만 빼고 쭉쭉쭉쭉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정품 애호가 분들은 그냥 정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서 오세요. 얼음컵 두 개요? 잠시만요. 저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이게 다 떨어진 거야. 얘를 끼고 빼고 하더니 충격이 받아갖고 아직도 이렇게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와 대박. 우와 이거 다시 뜰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홀더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프로폴더 이게 괜찮은 점은 여기 비전 센서를 내가 또 막아줘요. 어떻게 보면은 가방 안에 그냥 놓고 다닐 때 비전 센서가 상하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뭐 좋잖아요 있으면. 아무튼 비전 센서 가려주고 여기도 비전 센서 가려주고 이렇게 세트로 사시면은 조금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필수는 아닙니다. 왜 그러면은 짐벌 보호대도 있고 풀옵은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하면 낭창낭창 안 거려가지고 보관할 수는 있거든요. 있으면 조금 더 낫다는 거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는 건 이런 네임 스티커 있잖아요. 이거는 네이버 같은 데에다가 이름 스티커? 그런 식으로 하면 초등학생들 막 어린애들 그 책이나 학용품 같은 데 붙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뭐 그런 분위기로 돼 있는데 아무튼 드론을 잊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는 이걸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체 등록을 하지 않잖아요. 미니3는 그러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매직으로 쓰시던지 뭐 저는 이걸 추천드려요. 뭐 다른 데도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 맞춰놓으면 그래갖고 이름 스티커 전화번호랑 같이 아니면 전화번호만 넣어놓던지 잊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스트랩 있잖아요. 이 머리 큰 게 있더라고. 저번에 그 QGD님 거 보니까 머리가 이만해. 그래가지고 저기 들어갈 때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작은 게 좋아요. 이 머리 작은 거. 뭔 얘기인지 아시죠? 얘 머리 끼는 거. 얘가 작은 게 좋다는 겁니다. 저도 그게 그래서 이걸로 사긴 했어요. 커다란 거 말고. 스트랩은 거의 필수라고 보셔도 돼요. 드론을 정리할 때도 그렇고 손 착륙할 때도 그렇고 손을 사용해야 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조종기를 놓고 그럴 때 스트랩이 있으면은 정말로 좀 편하죠. 안전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스트랩은 추천하고요. 그냥 목에다 걸면 되고 저는 목에다 잘 안 걸어갖고 이걸 짧게 해놨는데 목에 거시는 분은 길게 해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목에 거셔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폼생폼사라 이거를 손목에 이렇게 감아갖고 카메라 들듯이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액정 보호 필름 이거를 붙였었거든요. 그때 이슈가 있었잖아요. 얘 발열이 엄청 심하고 멈추고 막 그럴 때 1.6.8인가 그때 저는 이걸 뗐습니다. 너무 발열이 심해가지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잡혔는지 발열이 여기에서만 조금 나요. 이쪽도 안 나고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필름
보호필름은 추천드려요. 보호필름은 휴대폰 써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이 휴대폰 저 떨어뜨려가지고 여기 깁스 났거든. 그러고 나서 보호필름 붙인 거예요. 원래 잘 안 붙이는 성격이긴 한데 그래서 보호필름은 붙이는 게 낫다. 얘는 붙여 그냥. 발열이 나서 저는 뗐다가 다시 붙였어요. 발열이 없어져서. 아마도 이게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붙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악세사리가 얘는 제가 없죠, 또 다른 게. 그 다음 악세사리는 요, 그, 실리콘으로 된 그립이 있어요. 저도 그거를 사용했었습니다. 예전에 RC N1 할 때. 그 이유는 얘가 미끌미끌했어, 너무. 근데 얘는 여기 실리콘으로 된 오돌도돌한 그 좀 잘 잡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실리콘 그 케이스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발열이 심해가지고 그 실리콘 케이스는 안 하는 걸 추천드렸는데 지금 발열이 잡힌 상태에서는 실리콘 케이스를 쓰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취향이죠. 저는 얘만 이렇게 손에 걸면은 뭐 떨어뜨리거나 뭐 파손 같은 것도 좀 많이 잡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리콘 케이스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아무튼 드론을 사면은 꼭 악세사리를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것저것 좀 중복 투자를 좀 자주 하는 편이라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주일에 하나씩은 꼭 영상 올릴 테니까 DJI Mini 3 Pro 관심이 있거나 구입하신 분은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아, 번외로 예. 풍속계 쓸 일은 없어요. 풍속 10mps 5V인가? 버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풍속계를 한번 사봤는데 아, 이거는 날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풍속 5가 아니었어.